무더운 여름,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. 기상청은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.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열, 의식저하, 어지러움,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주위 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.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습관,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.